아이를 맞을 준비가 되셨다고요? 기다림이 길어지는 순간 꼭 도움되는 정보만을 쏙쏙 골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김민경입니다. 아이를 가져야겠다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산전검사라고 말씀드려요. 산전검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인자가 있다면 미리 파악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일종의 준비 과정이기 때문이죠. 향후 태아와 임신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와 감염질환의 항원, 항체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내진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우선 혈액검사로는 혈액형, 빈혈, 혈소판 수치, 풍진, 성병, 간염, 간 기능, 수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 혈액형 검사는 응급 상황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형 RH 인자와 불규칙 항체를 검사해서 용혈 현상 등으로 인한 유산, 조산, 사산 등의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 철분제를 복용해서 수치를 정상화시키면 임신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 풍진에 걸릴 경우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수직 감염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는 난청, 백내장, 심장기형, 소두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전 미리 예방접종을 해 풍진에 대한 항체를 만든 후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변검사로는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 당뇨병, 질환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임신되는 경우 유산, 조산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진검사로는 자궁경관검사가 시행되고 이 외에도 필수는 아니지만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부정맥과 활동성 결핵 여부 등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남편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간염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전염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비형 간염의 경우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수직 감염될 수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산전검사를 시행해서 항원, 항체가 모두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매독, 임질, 에이즈, 클라미디아 뭐 이런 등의 성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주요 성병균에 대한 검사를 받아주시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을 준비할 때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검사 결과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검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체크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임신을 시도하기 위함입니다. 설령 검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서 진료를 이어나가면 되니까 사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전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다면 바로바로 댓글창에 질문과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